안녕하세요. 탑독입니다. 드라이 리허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파고스로 Back to old school. 엑스ERO 이름이 박혀져 있네요. 오늘 컴백 무대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빠가 빵 사줄까? LP 빵집 갈래? 야 빵집 가자고. 왜? 민망하네요. 아무도 저에게 반응을 해주지. 호이! 무대! 오늘 저희 무기입니다. 에피팡! 에비판입니다. 저희 아버님이 쓰시는 거예요. 저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어요? 아, 네. 저 어렸을 때 엘피판 그 재생을 하는 기기가 저희 아버님이 쓰셔서 네 이렇게 든 적 있어요. 여기 딱 보면 돌아가면서 이 큰 선들이 이 곡수예요. 그래서 여기 큰 선에 딱 하면 이 큰 선에 딱 넣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노래가 나옵니다. 음악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. 엘피 특유의 그 노이즈가 있어요. 엘피판. 잘 알고 있죠. 모르시죠? 아, 몰라요. 저는 몰라요. 몇 년생이죠? 챙겼다. 94년생입니다. 94년생. 아이고. 저는 93년생.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몇 년생인 거예요? 저도 집에 있었어요. 그죠? 네. 아, 잘 사는 사람은 약간 불만 가정에 있는 거예요. 저 있었어요. 네. 저희가 또 이번 안무에 그렇죠. LP라는 소품을 이용해 가지고 네. 그렇죠. 약간 Back to the 90s. 예. 아, 약간 그때 시절을 되돌이킬 수 있는 춤들을 저희가 춥니다. 90년대 네. 스타일. 저희가 아라리오 때 부채를 버리고 이제 LP를 들고 나왔는데 뭘 항상 들고 나와요. 90년대 노래 중에 저희가 그 의상도 그렇지만 이게 크리스 크로스라고 예전에 그 옷을 다 거꾸로 입으신 외국 힙합 가수분들이 있었어요. 두 명이서 거기에 점프라는 노래를 좋아해요. 이 바지도 보시면 원래 여기가 앞이에요. 모르셨죠? 여기가 앞이에요. 티셔츠 보시죠? 여기 바지가 앞이에요. 여기 앞이에요.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약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의상 컨셉에서 네 나르게 됐습니다. 이게 근데 저희가 느껴본 걸과 뉴잭스윙이라는 장르가 너무 힘이 들어요. 동작이 크다 보니까 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데 예,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우!